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믿음의 산책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 목표 아래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선입견을 갖기도 해요. 아, 좀 딱딱하지 않냐. 표현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덜 되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런 기자가 누구에게 히브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 편지 성격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그 기록의 목적이 히브리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목적,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오해를 갖는 경향성도 있어요. 그건 정말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서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성경도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자부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딱딱하지 않고요,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있는 그런 히브리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네. 오늘 1강 제목은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네. 시작.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야, 목소리가 낭낭한 분들만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내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분량일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컨텍스트,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내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또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렇게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 사회는요, 굉장히 여호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가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 위배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을 출교시킬 정도로 그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적인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과 삶을 따로 떼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던 그들 속에 역사의 현장으로 오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던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그러면서 유대인 신분이고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다른 신앙의 칼날을 가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배타하는 그런 강한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들을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는요 64세에 죽게 되면 순교당합니다. 그런 이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출교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들에게는 내면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갈등이 있는 갈등.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받고 또 어떤 데는 순교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거부당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옛날로 돌아가버릴까? 하는 이런 내면의 내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아재 개그를 할 테니까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예, 결혼을 하셨죠? 네. 예.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요, 한 50이 넘으면 여자분들은 전문가들이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전문가가 물어봤대요. 50이 넘은 여자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자하고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여자들이 반응이요. 미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은 남자분들은요 사실 여자분들하고 대부분 다른 대접을 합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야, 내가 딴 여자하고도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갖는 남자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요. 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요 나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라졌던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면 나는 내 아내하고 할 거야.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내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몇십 년을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다 보면 어떤 갈등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냥, 야, 내가 저 남자 잘 만나서, 야, 내가 그때, 예? 그 시점에서 정말 잘 선택했네. 내 판단과 결정이 정말 옳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런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분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의 회의와 갈등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방청객에 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 여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자 구세주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남자와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그죠? 참 정말 후회될 때가 있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이거 밖에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집에서 쫓겨나진 않잖아요. 내가 쫓아내면 쫓아내지. 예.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 남자 맞춰 살기 힘들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죠? 너무 불편한 당신이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그 수신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재산 다 뺏기죠. 직장에 취직이 어렵죠. 공직에 진출하기 어렵죠. 동네에서 같이 어울리기도 힘들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던 그곳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죠.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는데요, 돌에 던져도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당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마음의 갈등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냥 뭐 돌아가지 뭐 옛날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견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견딜지 모르겠다,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무장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는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도, 또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가문에서 쫓겨났기도 하고요, 가방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히브리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이 신앙을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활짝 들고요,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마음을 열고 히브리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강이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아카데믹한 오리엔테이션을 약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기록한 연대가 AD 60년대 후반입니다.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우리 서기 읽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럼 AD 60년대 후반이냐? 이 클레멘트라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AD 95년경에 글을 썼는데 이 히브리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선이 AD 95년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AD 70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이 성전의 제사 제도가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AD 70년 전이었겠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어려움은요,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AD 65년경에 보면 네로 황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자가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학자인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아주 히브리 성경의 그
그것을 또 헬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 성경의 이 헬라 문체가 굉장히 탁월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학문적이었던 아볼로가 기록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또 의견도 있고요. 또 브리슬길라라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학자들의 주 의견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옥에 갇힌 상태였던 그 기자의 기록했던 그 기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장소는요,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갇힌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언급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감옥에서부터 이제 풀려났다. 이 디모데는요, 누구를 곁에서 도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다른 사도를 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도왔던 사도라면 바울 사도였을 것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13권의 서신이 보면요, 항상 막바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의 인사는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의 서신에는 없는 인사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볼 때 아,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이렇게 학자들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만 아시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럼 다른 성경처럼, 다른 서신처럼, 아니 내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 되지 왜 그럼 언급 안 했을까? 요즘 제가 좀 아카데믹한 부분을 말한다고 했죠. 오늘 첫째 첫날이니까 그렇게 좀 딱딱하게 여기 저도 그냥 방긋 웃어주세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근데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지금 전달해지는 거죠?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기에게 전달해 줬다고 하면, 아, 이게 사도 바울은 뭐 이방인들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예 그냥 그거 히브리서 말씀을 접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랬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요.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2강에서 부터 좀 깊이 말씀에 들어가겠지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2강부터 기대하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언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자가 뭐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쏙 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는 우리라면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때가 있죠. 화날 때. 가만히 보세요. 왜 화가 나죠? 어이, 참 화난다 하고 막 화날 때 있잖아요. 왜 화나죠? 사실은 화나는 상황들이 다양하지만요, 그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한 일만큼, 내 수준만큼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한테 화가 많이 나죠? 크게 네라고 해서 한번 확 풀어보세요. 잘 못 알아주잖아요. 이 남편들은 잘 못 알아주,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보면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자분들은 밖에서도 일하는 분도 많고 집에서 살림도 살고 가족들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알아주면 되잖아요. 여보, 아이고 오늘 얼마나 살림 사느라고, 오늘 얼마나 가족들 섬기느라고, 아이고 오늘 얼마나 빨리 하느라고, 아이고 집안 살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아서 여보, 아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냥 당신하고 결혼할 것 같아. 요 말 한마디만, 그죠? 요 말 한마디만 알아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 이 기록자, 히브리서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경륜과 배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히브리서 이 기록한 기자의 이 성품과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내 이름을 인정받고 싶고 내 업적을 인정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마 양력을 우리 방송국에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야기를 죄송해요. 그냥 제가 목회하는 교회, 친길교회 담임 목사 이기용, 그거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다른 걸 많이 내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특별한 어떤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있어요. 전도사 때. 지금으로 한 7년 전에 있어요. 27년 전에.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근데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수원교회에서 저를 여전도연합 집회 강사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가, 전도사의 신분인데 의사로 치면 인턴인데, 인턴. 인턴이 나를, 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중요한 수술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중고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몰고 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는 절대 눈 감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아재 개그니까 좀 많이 웃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눈물이 나 피오듯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영어에 대해서 한참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강의한 보면 다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게 안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어려운 영어였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네. 근데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말해 드릴까요? 네. Hidden card.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You are my hidden card.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hidden card야. 너 너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한마디 말해요. 그 감동이 왔어요.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면 숨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히든 카드로 쓸 거야.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막 드러나고 싶잖아요. 막 드러나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그 교인들이 뭐 숫자가 적진 않아요. 수천 명의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걸 거의 다 알아봐요. 남자든 여자든 6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이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그럼 호호호호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 머리 스타일 바뀐 거 알아주면 좋잖아요. 네. 아이고 집사님 잘 어울려요. 아이 권사님 머리가 좀 짧아지셨네요. 젊어지셔서 그러면 호호호호. 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제가 남자든 여자든 거의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 두 번째 보는 사람들은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매주 바꿔오는 겁니다. 매주. 매주 다 바꿔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해서요. 제가 이제부터 머리 바뀐 거 말 안 할 테니까 매주 제발 바꿔오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뭐든 바꾸고 싶고 이렇게 무슨 자기 만족도 있지만요. 뭘 바꿔서 뭐요? 누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유, 사람 머리 스타일 오늘 너무 잘 어울려요.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머리에 좀 투자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교회 왔더니 교인들도 몰라주고 심지어는 매일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몰라주고 그럼 뭐예요? 마음이 좀 서운하잖아요. 항상 살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알아 누군가가 인정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 놀라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놀라운 책을 쓴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에요. 읽으면 읽어서 이 신앙이 순수해지고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기록했다는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했는데 교회 생활하거나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주나?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이 부장님이 알아줘야 될 텐데.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얌체들 있어 없어요? 내가 했는데 쥐가 한 것처럼 한 사람 있죠? 그죠? 아이고 얌체 진짜. 그죠? 근데 그래도요 팩트는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내가 한 거예요. 누구 알죠? 사람은 몰라줘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의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안 드러내려고 겸손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더 드러내요.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은 이 세상인데 아니 자기를 숨기고 겸손하게 감추는 사람이 뭐예요? 더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더 희소가치가 있고 더 멋있게 보여요. 다 알아줘요. 다 알아줘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이든 직장에 누구든 또 여러분 함께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는 분들요 딱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거의 다 알아요. 이분의 성격이 어떻고 착한 사람 아이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 사람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남이 안 와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유 우리 사람 딱 보니까 아유 착한 분이네. 근데 삶에 좀 어려움 있게 보여요. 왜 그렇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 인생은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 힘든 이 사람들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조금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주제는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2강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조금 딱딱하게 이해하세요.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보다 탁월한, 헬라어로 크레이톤이라는 단어인데, 보다 더 탁월한, 보다 뛰어난 이런 표현이요, 히브리 신약 성경 전체에서 19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만 자그마치 1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모세보다도 또 여호수아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제사 제도보다도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요 계속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어요. 변정적으로 설득하고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설레임을 가지고 대하고 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1차 전해지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아니 오늘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또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의 현장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거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방청객에 오신 분들 보니까요, 제 외모를 보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인상이 좋으시고요, 미소를 띠고 잘 웃으시고 얼굴이 밝으세요. 그리고 옷도 오늘 방송국에 오는 줄 이제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웬걸요? 아이고 목사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제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요,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산다니까요. 죽지 못해. 어떤 데는요, 가끔 현대인 중에는 그런 분도 있다잖아요. 이건 통계가 잡힌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절망 가운데 빠지기 직전인, 또 절망 속에 헤매는 수많은 신앙의 갈등, 삶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현장이나 별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따라가 보세요.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주어진지 할 정도로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게 큰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구성, 감당하는 이 내구성, 맷집. 이런 맷집이라는 거 이해하죠? 퍽퍽퍽 맞는데 막 버텨내는 힘. 그죠? 네. 어떤 사람은요, 맷집이 약한 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씀이 있어요. 고난. C.S.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문호 작가는요, 그런 말 했잖아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변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정화가 되고요, 강해지고요, 또 이 온전한 인격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고난은, 시련은, 환란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은 원어로 보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막 삶의 현장, 또 일반적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막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세요. 힘들긴 하지만 보면 인격이 순화되어 있고 또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 있잖아요. 공감 능력.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많잖아요. 왜?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해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팔도가 다 모이고요. 참 어떤 경우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수가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말수가 적는가 하면요, 혼자 되신 분 있잖아요. 아주 연로해서 혼자 되신 분 말고, 아직은 더 배우자와 함께 더 살 수 있는데 혼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분들을 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불러 모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밥을 살게요. 담임 목사님, 제가 밥을 살 테니까 좀 모여 주실래요? 제가 그렇다고 다른 교인들은 밥을 잘 많이 안 사요. 밥 산다고 소문나면 전 교인 사면 제가 그냥 호주머니 사정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샀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아홉 분을 모아서 우리 부부가 이제 좋은 식당에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웬걸요? 저는 그분들이 말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왜 그렇죠? 평상시 말이 적은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가 이해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냥 말문이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 부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아파서 가정에서 몇 년을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에 누워서 투병 생활하니까, 이제 밖에 출근하다가도 어떤 때는 돌아와서 몸이 지쳐 있으니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어떤 때는 내 정신이 아닐 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고 나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다 출가하고. 그래서 남편이 배고 아플 때 투병할 때 배웠던 베개를 여떡 놨고요. 고에 이불을 덮어놓은데요. 그게 남편으로 생각한데, 여보 나왔어. 여보 잘 있었어? 오늘 밥 먹었어? 그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돈 안 벌어줘도 괜찮고요. 그냥 계속 건강하지 않고 누워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좋겠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하나님 나라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막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 아이고, 저 남편 그냥, 아이고, 진짜. 없으면 더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 보세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가치관도 좀 긍정적으로 갖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인생길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위해서 가시던 불과 은근키가 우리 인생길에 펼쳐서니까 찔리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고슴도치는 그 털에 뭐가 나 있어요? 가시가 나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여보 사랑한다고 까나면 찔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가까이 하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만남은 찌르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합의 이혼을 한 거예요. 당신 저쪽으로 가라고. 나는 보기도 싫다고. 맨날 찌르니까 나는 이쪽 길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멀리멀리 서로 헤어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추운 겨울을 맞았어요. 추운 겨울을 맞아 보니까 이 고슴도치가 춥잖아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찌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추위를 이겨냈는데, 겨울의 추위를 이겨냈는데 혼자 돼보니까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못 견디겠다. 하루도 못 살겠더라요. 왜? 고슴도치가 털이, 이 가시가 있지, 이 막 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고슴도치, 여보 하고 이제 부인이 간 쪽으로 이렇게,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 하면서 이렇게 고슴도치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크 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만 있으니까. 아니 막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남편 고슴도치가 없으니까 막 살 것 같더래요. 와, 이제 나 자유다, 자유.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아이고, 너무 신난다. 그랬다가 겨울 맞으니까 못 감당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찔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 이제 부인 고슴도치도 남편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여보, 살아있나 모르겠다 하고 하나 보니까 저쪽에서 웬 익숙한 고슴도치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남편하고 부인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슴도치 두 마리가 부부가 여보! 그러니까 이혼, 합의 이혼, 무효. 꼭 아파도 껴안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길이요. 참 힘들거든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요.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2강부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거예요. 위로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면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요. 살만한 이유가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강 딱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